되면 또한 내려오는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다음에 보폭을 너무 또 크게 듣는데 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정 보폭이라서 이게 적정 보폭에서 최대 보폭에서 반 네. 이게 적정 보폭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폭은 그렇고요. 몸은 좀 어떻게 앞으로 쏠리는 게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갈 때는요. 몸을 갖다가 이 각도 모양 이제 고개를 숙여 허리를 숙이는데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숙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무릎을요. 그래서 허리는 그대로 곧게 펴고요. 그다음에 무릎을 약간 굽이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몸은 수직으로 세워야 되는군요. 무릎을 약간 굽혔다 펴면서 올라가십시오. 네. 허리는 그대로 있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는 그대로 있고 무릎을 약간 굽혔다 피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현 씨 잘 배우셨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좀 보폭을 좁혀서. 올라갈 때는 보폭을 좀 줄이고. 예, 보폭을 좀 줄이고. 네. 예, 그렇게 올라가시고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주라고 했어요. 허리는 가만히 있고 무릎을 약간 굽혔다 피면서 내려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얌전하게 걷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도 덜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허리가 좀 이상한, 정한 의심으로 포를 짚고 걷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걷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좀 배워보고 있는데요. 열심히 걷는 것만 봐도 좀 운동이 되는 것 같죠? 네. 자, 이번에는 건강 과 젊음을 되살리는 이 걷기를 통해서 만성 질환에 탈출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자가 있어 찾아왔는데요. 나사로운 햇살 아래 나란히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부가 계시네요. 오늘의 사례자 59세 송상철 씨입니다. 평소 건강이 안 좋다고 느꼈던 송상철 씨. 2009년 어느 날 평소처럼 앉았다 일어섰는데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매일 수십 알의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었다는데요. 2009년도에 협심증과 동맥경화가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 이후에 의사 선생님이 권유가 걷기였고 지금도 매일 1시간씩 집 근처 산책로를 꾸준히 걷습니다. 걷기로 튼튼한 심장과 건강을 회복한 송상철 씨는 요즘 아주 특별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걷기만으로 우리나라 둘레길을 완주하는 것. 지난해엔 인천에서부터 남한강 물길을 따라 문경세제를 넘고 낙동강 백길을 거쳐 부산까지 걸었습니다. 요즘에도 시간 날 때마다 휴전선과 해안선을 따라 울산, 부산, 남해를 거쳐 충청도까지 걸어가고 있는데요. 2,400km 정도를 걸은 셈이 되고요. 앞으로 남은 거리는 충청남도 서해안만 일부 남겨놨기 때문에 한 170km 정도면 대한민국 일주가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건강이 좋아지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자 아내에게도 걷기 운동을 권했다는 송상철 씨. 지금은 부부가 나란히 걷기 운동을 하고 걷기 여행도 함께 떠난다고요. 부부 간에 뭐랄까 정이 더 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원래 깊었잖아. 네, 이 평생 동안 좀 고질병이라고 생각하셨던 만성질환, 협심증이 크게 완화됐다고 하니까 이 걷기가 진짜로 만성질환에 도움이 크게 되는군요. 그럼요. 그 협심증이라는 병은 동맥경화성 질환이거든요.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입니다. 그 기름때가 끼는 원인은 그 비만,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운동 부족, 흡연, 가족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그 동맥경화가 안 생기고 또한 동맥경화 안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요인들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혈압도 떨어뜨리고요, 당뇨도 조절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때가 안 껴가지고 협심증 자체가 예방도 됩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는 협심증 자체가 예방이 되지 될 뿐만 아니라 협심증에 걸린 사람이 그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혈관에 기름때가 끼면은 피가 좀 적게 가는데 피가 적게 저렇게 혈관에 기름때가 꼈잖아요. 그런 거에 피가 적게 가는 게 이제 협심증이거든요. 근데 아예 막히면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갖다 과격하게 하면 저 피가 공급이 적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걷기 운동은 약한 운동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운동을 해서 저 심근경색 발작을 안 해주게 되고 또 동맥경화도 진행이 안 돼서 협심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